under the next, that's what my mother said. All of my friends, they never liked you, but they never knew you like I do. They say hindsight's 20/20.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 체크리입니다. 기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몬스타엑스 IM 체크리입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뭐 있나 살펴보는 날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좀 일들이 많죠. 그렇죠. 네. 18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고요. 19일에는 몬스타엑스가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긴장보다는 이제 그냥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의 그 일들이 좀 많아서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심야에도를 보고 있다면 네네. 볼 때는 재밌게 보고 나머지 시간에 집중 잘해서 후회 없이 파이팅 하시길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지 마시길 18일에 저희 컴백쇼도 있습니다. 네. 밤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심야 아이돌 시작할게요. 기현이 형은 네. 뭔가 큰 일 같은 거를 앞두고 있을 때 네.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말이라든가 힘이 되는 행동이라든가 뭐든 간에 그냥 뭔가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나 큰 일 그러니까 약간 응원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저한테 말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벽을 보고 얘기한다. 네,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엄마. 약간 제가 제 자신한테. 약간 다른 분이 왜 평소답지 않게 긴장을 하고 그래 이러면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는 제 자신한테. 네, 창규 씨는요? 저도 막 그렇게 막 엄청 긴장을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네. 농담이고요. 네. 아니, 진짜 막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저는 뭐. 그리고 굉장히 방금 기분 나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속보. 주원 형원이 방금 몬스타엑스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 기현 창균이라고 말해. 뭐 이런 게
댓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아 저는 제 자신을 노잼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이거에 대해서 의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주원이는 뭐 너무 에너지 좋고 괜찮은데 네. 형원이는 그닥 뭐 예. 말이나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멤버들 입 아파요. 예 넘어가죠. 저기 어쨌든 수능을 앞둔 우리 몸베베들 이게 저희 말이 응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당연히 후회 남겠죠. 당연히 네. 후회 남겠지만 그래도 후회 많이 남지 않게 열심히 화이팅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2AM 선배님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 Yeah.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성민이세요. 네네. 좀 열어주세요. 아, 예, 들어주세요. 들어주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진훈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네네. 아, 들어오세요. 네, 그럼 들어오십시오. 아, 키가 다들 너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건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임수롱입니다. 네, 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네. 야. 저희 심야의돌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거물급 거물급 맞죠, 거물급의 스타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준비됐으면 개인 인사도 한번 아, 저희 한번 단체 인사 먼저 해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막내 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맏형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리더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수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 옆에 있는 저희 팀 막내 창균인데요. 몇 살이세요? 저는 저 96년생입니다. 96이요? 96년생. 창민 네. 나랑 10살 차이 나네요. 저희 막내가 8696 2주 전에 네. 그 스케줄러를 보고 네. 저희 선배님들 나온다는 딱 스케줄러 보고 어떡하지? 그때부터 저희도 걱정하셨어요. 왜요? 아니 역대 게스트분들 중에서 제일 선배님들이셔서 에픽하이 형님분들이 오시긴 했는데 다른 부류시니까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이돌이 아니시니까 권희의 웃음소리가 나의 귀를 권희가 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딱 그 리스트 보고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선배는 아닌데 저희 설렁한 선배들이에요. 네. 저희가 제가 무서워서 겁먹겠다기보다는 네. 일단 그 이름에서 오는 이 무게감이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IM이시잖아요. 네. 네. 저희 그러니까. 또 팬덤 이름이 또 맞아요. 네. 신기하더라고. 그 표기 방법은 좀 다른데 읽는 맞아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IMC 우리 IM 분들이랑 인사 한번. 아이엠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엠 그분들이 준비하신 건 아니니까요. 네. 아이엠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네. 최강창민 선배님 만난 거랑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창민을 만난 거. 오늘도 아이엠이 아이엠에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선배님들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선배님들은 그 반면에 심야아이돌 나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대충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 뭐 이런 거? 저는 되게 생각보다 네. 밝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조금 되게 긴장하신 듯한 느낌이라서 저희는 네. 제가 사실 약간 게스트 맞춤형 쇼여가지고 저희가 2AM이라서 좀 차분하게 가셨군요. 그러면 약간 그래서 약간 오늘 정적인 코트도 한번 입고 와가지고 오히려 코트도 안 입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그때 가요 자켓 입고 있었거든요. 컨셉에 맞춰주신 거죠. 살짝 예 그렇게. 저는 지금 입고 온 거 그 뮤비에 나온 준호 선배님처럼. 준호처럼. 네.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한데 준호. 그러니까. 아 그렇네. 네. 코트를 입었어야 되는데. 평소에 이 밤 10시에는 평소 뭐 하세요? 평균적으로? 뭐 하지? 평균적으로 네이버 나우
자주 와요. 네. 아, 네, 요즘에는. 아, 요즘에 네. 이제 네이버 나오고 자주 평소에. 오고 있었고. 네. 평소에 이제 뭐 작업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아, 10시에. 주로 시간이지 않나? 저는 이 시간에 롤 해요. 롤? 네. 오. 롤 하세요? 예, 롤 합니다. 지금 제일 큰 리액션 보이셨거든요? 활동 중에 이 얘기 듣고 제일 큰 리액션. 이제 웃네, 이제 웃어. 아, 네, 저는, 네, 잘 준비. 아, 일찍 주무세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좀 자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오. 보통 한 9시부터 누워 있어요. 9시부터 누워서 그냥 뭐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일찍 잠들고 대신 일찍 일어나니까. 몇 시쯤에 일어나세요? 5시쯤. 그럼 그때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시나요? 네, 운동하러 가고. 공복에. 네, 헬스장 6시에 여니까 5시에 일어나서. 네. 아, 그래서 사실 헬스장이 안 열어서 운동 못한 적 되게 많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십몇 년째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오. 방송에서도 그러셨는데 네. 아직도. 계속 그러고 삽니다. 야. 네. 이게 점점 텐션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피곤하셔서. 예, 그죠, 10시가 넘어가면 예. 약간 그런데. 죄송해요. 진훈 씨가. 그 오늘이었나요? 아, 오늘이죠, 오늘. 일찍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어제 네. 좀 일찍 자 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잤더니 한 10시 반쯤 잤나? 아, 잤는데 3시에 한 번 깨고 너무 일찍 일어나. 결국은 5시에 깼는데. 네. 다시 깼는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이게 시간이면. 처음에 이제 휴대폰을 열고 막 뭘 이것저것 그냥 뭐 보고 그것도 한계가 없죠. 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정말 네, 제가 이제 맞아요. 알람을 맞춰 놨어요. 뭐 이용 시간이 뭐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이제 알람을 좀 뜨게 하려고 네네네네. 해놨는데 그게 이제 알람이 딱 뜨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 더 이상 보면 뭔가 시간 낭비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 나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막 그 새벽 안개처럼 이렇게 쫙 거리가 되게 조용하다가 새벽 공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나오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오래 하셨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이제 출근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 M사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하나 사들고 네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샵을 가죠. 되게 재미없는 오늘의 일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저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일찍 일어나면 네. 일찍 일어나면 그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네. 길거리 걸어다니고 이게 은근히 되게 묘한 네. 쾌감이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거의 요즘에 오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 스케줄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방금 네. 말씀하신 M사가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프리미엄 로스트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 프리미엄 로스트 제일 맛있어요. 아 그 맥도날드 나 M사라고 그러지 MBC라고 하는 줄 알았어. 2500원 아지사이즈. 아 2500원. 네. 아, 되게 궁금하지 않은 TMI를 또 길게 얘기하시네요. 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썸돌세 반가워요님이 사연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 새벽 2시 오빠들이 심돌에 오신다니 제 첫 입덕 그룹이 2AM이거든요. 지금 막 들어가셨나요? 어, 그럼 첫 탈덕 그룹도 2AM이었나요? 왜 과거형이지? 그리고 2PM을 이을 짐승돌로 데뷔한 몽스탁스를 사랑하게 된 저. 아 저희 팬이. 아 2AM 입덕하셔서 네. 그럼 좋습니다. 아, 네. 그럼이죠. 네, 이게 무슨 세계관 충돌이죠? 행복합니다. 몬스타엑스가 데뷔가 몇 년도죠? 15년도 7년 차입니다 지금. 아, 겹치지가 않구나. 정말. 네. 전혀 안 겹치는. 14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그러네. 그쵸. 네. 아이고야. 그때 여기서도 2AM 팬덤 이름이 IM이라는 거. IM과 IM과 만남 진짜 데스티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네, 인사를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베베님께서 저는 IM 2기 몬베베인 6기인 IM 베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팬클럽을 가입해본 게 2AM이었어요.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지방에 살아서 콘서트도 한 번 못 가봤었는데 오빠들 실물 한 번도 못 본 채로 세월이 흘렀는데 2019년에 우연히 간 공연에서 처음으로 창민 오빠 실물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네. 비가 엄청 오는 날 무대에서 밥만 잘 먹더라 부르는데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랬어요. 혹시 나 혼자 불렀을 때 왔었나? 비 오는 날이었대요. 19년도에 비 오는 날이에요. 아, 2019년이면 2년 전. 아, 네, 언젠 줄 알아요. 아, 기억이 나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폭우 그때 봤었던 저희 영상 중에도 하나 있었는데 거의 그 정도로 왔었어요. 장마였나요? 여름 한여름 장마. 장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의 샤워를 했죠. 아이고. 아유, 그 와중에 라이브도 하시고 힘드셨겠네요. 가끔 뭐 감전도 되고 그럽니다. 조금 영혼 한 2g만 넣어주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저 제가 그 사연이 아직 안 끝나.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더라고. 그래. 미안합니다. 그 호스트들
2AM 선배님들 실물 보니까 어때요? 그룹으로는 데뷔하고 처음 마주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2AM 오빠들 더 본삭스 첫인상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 추억과 현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 너무너무 설렙니다. 사랑해요 모두. 일단 영혼 안 넣은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선배가 있어서. 선배님 첫인상은 일단 피지컬이 피지컬이 지금 나오시는 아이돌 분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일단 그거부터 좀 압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죠 애들이. 네. 다 저희 키라도 네. 커야 돼서 키도 크시고 몸도 크시고 지금 저희도 사실 막 아이돌계에서 뭔가 그 좀 짐승 쪽이시잖아요. 좀 부끄러운데 약간 그런 쪽으로 몸 너무 좋으시던데 다들. 저 형이 그 현우 형이 되게 그러니까 같이 운동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피지컬이 좋아요. 형원이도 떠발이라 그러지만 떠발이라뇨. 선생님. 체격이 좋잖아요. 체격이 좋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근데 팍 크셔 가지고 약간 위압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첫인상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차분해서 네. 아까 형 얘기했다시피 깜짝 놀랐고 저는 사실 화장실에서 처음 아까 인사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밝은 사람이 들어오나 뭔가 이렇게 후광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조명 하나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7년 차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너무 풋풋해요. 보기에 저요 그러니까 너무 풋풋하죠. 저희 그, 아이고 왜 이렇게 부끄럽냐 말하기 그 후배님들이 오시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뭔가 선배님 같은데 예 약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팬분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쵸. 지금은 약간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더 원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각이 뭔가 잡혀 있어서 우리가 뭐 미안해지.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난 몬스타엑스 되게 보고 싶었던 게 사실 우리랑 별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카페를 했었거든요. 네. 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더민스라고 제 카페를 압구정동에서 했었는데 몬스타엑스 팬분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해외 팬분들, 뭐 국내 팬분들이 와가지고 몬스타엑스 이야기하고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2015년 데뷔입니다. 저희 반절이네요. 반절이네요. 저희랑 활동 도 겹칠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7년 만에 또 저희가 컴백을 한 거니까. 네, 네. 근데 그 안에 저희도 몬스타엑스 분들 막 영상도 자주 보고 그랬어요. 무대도 많이 보고. 뭐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감사합니다. 노래 제목은 제가 솔직히 네네.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방송을 즐겨 보니까 진짜 얼마나 세련되고 섹시한데요 무대 보면. 노래 제목 뭐예요? 진짜 멋있어요. 노래. 아, 전 솔로들도 좋아해요. 솔로 뭔데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네. 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 더 읽어보죠. 네, 명장 햄찌 컴포 미천님. 저는 11월 3일부터 2AM의 어떡하죠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와. 민혁후, 아니 민혁후가 저희 멤버 중에 민혁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네. 민혁후 생파 때 노래방 라이브 듣고 와 이런 명곡을 내가 잊고 있었다고? MP3 감성 돋는다 이러면서 플리에 바로 넣었거든요. 그때 우리 기현이 어떡하죠 파트 완벽했는데 아, 오늘 선배님들이랑 한 소절이라도 맞춰보는 행복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대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그때 민혁이가 이제 생일 때 저희 여기 심해들이 왔었어요. 아 정말요? 노래방 라이브를 할까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른 게 이제 어떡하죠. 그 한 곡을 딱 불렀는데 저는 어떡하죠만 불렀습니다 진짜로. 어떡하죠 여기만 딱 끝이에요. 키가 엄청 높네. 예. 키가 엄청 높아. 아유, 이런 리액션이. 네. 아니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진짜 거의 희대의 쓰레기 가사거든요. 저는 이해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경험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가사 얘기가 가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충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의견은 중요한 겁니다. 네. 네네네. 대충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한 소절을 같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다시 또 어떡하죠로 하면 되나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 거기 혹시 아시나요? 가사를 다 어떡하죠만 해주세요. 네, 제가 어떡하죠. 오케이 오케이. 키를 어떻게 잡으면? 여기 가사 띄워주셨다. 아 오케이. 잊으려 해봐도 잘 안 돼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닥을 쳐봐도 너무 생각이 안 나. 그게 잘 안 돼요 난. 어떡하죠 나 그대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미 내 마음은 그댈 떠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네. 야 멋있다.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보죠. 넘어가보죠. 자, 이제 정말 두 분이 디제잉을 잘하시고 잘 보시는 게 이게 저희가 지금 대본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두 분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게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열심히 댓글 보고. 네. 댓글만 보고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침침해. 네? 인기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아니야 크게 떠 됩니다. 크게 떠 우린 침침하지 않아. 이 침침한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자 이제부터 저희 시그니처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선배님들 좀 더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더 편하게 더 편하게요? 예. 네.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맡겨주신 짐을 한번 풀어보면서 그거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짐을 하나 뽑을 건데요. 그 짐 주인이시면. 짐이다 보니까 내 거짐 하시면 되거든요. 내 거짐. 내 거짐. 아, 내 거짐. 그렇죠. 그렇죠. 누구 거짐 하면은 내 거짐 해 주시면 돼요. 내 거짐. 아, 네.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 한번 그러면 시그니처 코너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행 가방에 이렇게. 어우. 차가 물 물티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누구 거지? 내 거지. 내 거지. 아 부끄러워. 내 거지. 아 부끄럽다 정말. 내 거지. 아 우리 이제 DJ 두 분 얼굴을 네. 내리셨습니다. 우리 수홍 선생님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여. 여우티. 이게 약간 광고 이런 아니 아니요. 광고는 아니고요.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아 정말요? 제가 이 아침에 부어요. 자꾸 요즘에 하나도 안 부실 것 같은데. 저도 좀 붓는 편이에요. 그 눈이 아, 다른 데는 안 붓는데 네. 눈이 처져요 자꾸. 아, 저기서 이 눈이 더 처지면은 이게 거의 이렇게 접해 이렇게 약간 그 선배님 약간 처진 눈이 좀 더 약간 네. 인상 되게 선하게 보이는 그거의 한 그쵸. 포인트 아닌가요? 거기서 부으면은 졸려 보여요. 아, 그래서 그 이렇게 좀 호박물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저거를 붓기 빼는 꾸준히 마셔주면은 아 그러네요. 네, 네. 붓기가 잘 빠져서 저는 물을 엄청 많이 마십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수롱 형이 그걸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제가 먹고. 거의 맨날 뺏어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여섯 통을 갖고 오셨어요. 원래 한 통씩 나눠 먹을까요? 박스채로 들고 다녀요. 그래도 되나요? 트렁크에다가 하나 먹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걸 먹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나? 말이 아니. 되냐? 아니 눈꼬리가 올라가진 않지. 진짜? 내려가는 걸 좀 덜 내려가게 말아준다. 아 덜 내려가게. 어이가 없네 진짜. 맛이 생각보다 맛있죠.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옥수수 수염차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원래 그럼 이거 드시기 전에는 뭘로 붓기를 빼셨어요? 무슨 뭐 샵에서 저희 선생님이 무슨 한약제 같은 거 아, 예. 그런 건데 그거 진짜 빠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너무 쓰고 이제 막 너무 하기 힘드니까 그쵸. 네. 네. 저걸로 그냥 꾸준히 먹었더니 좀 낫더라고요. 네. 아 저도 되게 잘 붓는 편인데.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아, 네, 저희 집에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기 심야 아이돌 댓글은 읽으라고 올리는 게 아니네요. 뭐 거의 뭐 그 한글 타자기 연습할 때 약간 그 느낌으로 아 지금 고속도로네요. 팬분들이 겨드랑이를 치시라고 무슨 말이에요? 겨드랑이 아 여기 붓기가 빠지나? 여기를 치시라고 그럼 부종이 좀 네 부종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랑 여기 이제 문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겨드랑이 치고 있어. 그 두 개 다 시원하다. 여기 왜 쳐요? 목도 칠해가지 않았어? 아까? 여기 아, 또 림프가 있어서 자극하러 네. 되게 좀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붓기가 제일 잘 빠지는 건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땀 흘리고 네. 운동이 맞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혈류가 저보로 여우티 마시지 말고 운동이나 해라. 정확합니다. 이거는 간편하게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운동 안 하세요? 운동도 많이 해요. 아, 네, 네. 그래도 운동 너무 많이 하고 네. 또 물 많이 마시고 이러고 자면은 또 붓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수분을 많이 잡아놔서 수분 보충을 하면 그냥 우린 이제 부어. 어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가시죠. 약속명가 가야 돼. 약속명가 누구 거지? 누가 준 거? 우리 거지. 우리 거지. 아, 우리 거지. 우리가 준비를 한 거죠. 아 진짜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틀 남았나요? 아, 4일 남았어요. 아, 이제 곧 컴백. 예, 앨범에서 나와가지고. 4일 남았어요. 저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네. 전달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아, 고맙습니다. 네, 써가지고. 네, 뭐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받으러 갈게요. 아, 네. 퀵 회사로 받으러 갑니다. 퀵이라도.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안에 포토카드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 볼까요? 저희 포토카드 없는데. 아, 저희 엽서 있어요. 그 엽서야죠.
아 지금은 포토카드 가는 것 같던데요? 지금 사인회. 아 그 이제 사인회. 아 사인회. 포토카드가 아. 진행이 됐고 저, 아주 감성적인 네. 네. 추억의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가족 사진 같다. 가족 사진. 가족 사진 같다. 이런 가족이면 안 되는데. 그 거기서 엄마 골라주세요. 아. 아, 엄마분은 아무래도 수롱 선배님이. 아, 저, 엄마가? 제 삼촌인데. 아 그래요? 권희가 엄마고. 아 제가 아빠고. 수롱이가 삼촌. 맞아 맞아. 그랬었어요. 저희는 항상 이 thanks to가 네. 저희는 없죠. 네 없어요. 있었던 적이 없었죠. 없었어요. 저희는 왜요?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왜요? 그 막 특정 인물을 지정해가지고 하면 막 아, 괜히 추후에 누군가의 뭐 네. 이렇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게 되니까 그 고민 그 걱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 이 노래 때 데뷔 앨범은 정말 빽빽해요. 땡스투가 네. 혹시 빠지면 서운할까봐 아, 수정을 한 100번을 하고 막 진짜 진짜 그리고 이번에 7년 만에 또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아, 네 저희도 아, 너무 많았죠 네.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땡스투 써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땡스투 손편지도 쓰고 아 뒤에 우리 팬분들한테 편지도 네 네 손편지네요 네. 엄청 길게 쓰셨네요. 네. 그쵸 길게 해서 왜냐면 아, 너무 만에 오랜만이라 그렇죠. 아, 할 말이 많아 7년 만에 저희는 7년 차인데 아, 감히 오랜만에 내서 또 준비할 때에 또 필름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또 다 실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 쓰셨더라고요 여기 녹음실인가요? 녹음실도 찍은 사진이 있고 작업실도 있고 네, 진훈이 작업실도 있고 뭐 자켓 촬영장도 있고 네. 이제 막내가 이제 네. 필름 카메라로 계속 찍어가지고 이제 앨범에도 실리고 이제 저 뭐야 뭐 선물을 자그마하게 만들고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 팬분들도 받고 싶나봐요. 손편지 이런 거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제 써야 된다. 이제 해야 아니, 저희는 우리가 붙였어요. 되게 잘 챙겨주긴 하는데 네. 어... 이렇게 감동. 저희가 이미 그 저기 뭐야 인쇄가 이미 들어가 버렸구나. 그,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이미 지금 아니, 뭐 50주년 이럴 때 하면 되겠다. 50주년. 50주년. 50주년 때 팬 들 수 있을까? 그럴 때.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저희, 네, 편지는 아, 네. 카페에 항상 자주 써드리기 때문에. 아, 그럼 되지. 네. 누가 보면은 우리 몬베베 누가 안 써주는 줄 알겠다. 그래요. 뭐야, 진짜 서운해. 네. 우리도 써줘. 우리도. 다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어머 이 하이힐 누구 거지? 내 거짐! 사이즈를 그 소중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거 사이즈가 몇이에요? 260이면 될 것 같은데 소중하게 다뤄주시네요 아, 네네네 50이면 한 65로 돼 보이는데 맞나요 혹시? 아닙니다 사이즈는 250입니다 아 진짜요? 네.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네. 야, 하나 아니, 들어보실래요? 그 전에 그 권희가 애니멀 할 때 아, 네. 신었던 거는 그게 19.5cm죠. 그건 이 뒤에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신기해서 많이 봤는데 19.5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뒷굽 없는 힐 신고 이제 방탄소년단 제이홉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신었던 거는 거의 한 20cm가 됐었어요. 아까 오기 전에 그 콘서트 영상을 봤는데 애니멀 이거 신고 하시는 힐 신고 하시는 이거는 거. 제가 작년에 뮤지컬 제임이라고 네네네. 제임이 공연할 때 신었던 아~ 구두예요. 그래서 공연용이라서 이 바닥에 네. 쿠셔닝, 맞아요. 쿠셔닝이 있구나. 왜냐면 2시간 반 동안 매일을 이걸 신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 쿠션이 없으면은 발바닥이 완전 진짜 그죠. 막 난리가 나버려서 이게 지금 제작을 한 거죠? 네 제작한 위해서. 거예요. 네. 그래서 소중히 다루는 네, 정말 하이힐 소중한... 중에 하나예요. 네. 이 확실히 힐을 신으면 애티튜드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애티튜드가 확실히 달라지고 아하, 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의 이 안에 페르소나는 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힐을 신으면 약간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당당해지고. 그리고 이 둘 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깔창을 진짜 많이 꼈거든요. 저 하이힐 저 정도로 네. 꼈어요. 예, 예, 예. 지금은 그냥 대놓고 신어요. 힐을. 권위가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내가 쓸 자리가 없어. 그쵸. 얘네들 눈높이 맞춰주면 제가 쓸 자리가 없어. 아, 형님 힐 한번 신어보세요. 누가요? 내가요? 하이힐 285 한번 보고 싶어. 아, 이태원 가셔야겠다. 이태원. 야 그거 타고 미국도 가겠다. 미국도. 저 힐 신고 이렇게 무대하실 때 네. 저는 지금 보고 되게 놀란 게 이 옆에 보면은 이 옆에 이게 뭐 벽이라 그러나요? 이 신발 벽? 테두리?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쵸 그쵸 이렇게 막 높이가 약간 밀려나거나 막 이렇게 벗겨지거나 이럴까봐 네, 네. 안 그럴 일 별로 없나요?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발을 접질러 본 적은 있는데 네.
힐을 신고 발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그 19.5cm가 제일 높은. 그것도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와, 맞아. 확실히 아, 근데 발목 힘이 좋나 봐요. 네, 그렇죠. 발목 힘, 근데 하체 힘이 좀 있어야 힐도 신을 수, 신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좀 데리고 다녀야겠다. 아, 근데 권이 저는 이게 그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네. 무릎을 굽히고 다니는 것보다 탁 당당히 펴고 다니는 이런 뉘앙스를 딱 보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권이가 하이힐 신으면 그렇게 탁 똑딱똑딱 걸어 다녀요. 아. 그런 모습이 완전 딱딱딱딱 정석대로 그게 탁탁탁 뭔가 정갈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어울려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260은 아닌데. 255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었죠 이제. 완전 서준. 와 완전 유연하시다. 이야. 어 갑자기 차는 줄 발차기 하는 줄. 한번 겨드랑이 한번 눌러주세요. 붓기 빠지게. 붓기 빠지게. 붓기 빠지게 뒤꿈치로 한번 신나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 힐 중에서도 힐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힐 중에서도 그 아 그 제가 그 디자인 별로 막 이름이 있지 않나요? 막 소틸레 모양별로 막. 네. 아, 모양별로 그 종류별로 네. 네. 어 그쵸 저 종류별로 되게 많죠. 어떤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세요? 저는 부츠 힐을 되게 좋아해요. 종아리까지 종아리까지 오는 거. 네. 그거 하면은 여기 약간 이 발목 쪽이 불편하지 않나요? 발목 쪽을 오히려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부츠 힐이. 아 그게 더 편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 신고 춤춘 적도 많고. 네. 근데 저는 각종 종류별로 이제 하이힐을 이제 소유하고 있어갖고 네. 이제 신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아, 힐과 네. 힐과 하나가 되다. 네. 네. 이제 힐 댄스도 추고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와, 제가 수우파 나갔을 때도 부츠 힐을 신었었어요 그때. 아, 네. 네. 아 그게 부츠 힐이구나. 라치카하고 했을 때. 아 맞네 맞네. 네. 지금 사실 다음 거를 해야 되는데 대본은 있는데 여기 지금 물건이 없거든요. 어 네. 뭐죠? 뜨거운 커피라고 되는데 누구 거지? 내 거짐! 발성이 형 내 거짐! 남들입니다. 네, 진훈이 겁니다. 아 뜨거운 네, 커피 뜨거워 거의 넣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오늘 산 거를 들고 왔는데 네. 커피를 진짜 하루에 한 5-6잔 먹는 것 같아요. 다 뜨거운 걸로 드세요? 네, 저 여름에도 뜨거운 걸로 먹고 진짜요? 완전 나랑 정반대구나. 저기는 따주가 저는 이제 더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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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아요 이러면 다 알아듣는다. 아, 그렇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뜨아 많이. 네, 따뜨아. 네. 그 여름에 저는 이제 너무 얼죽아여가지고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너무 더운 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이게 너무 덥죠. 더 나지 않나요? 네네. 너무 덥죠. 좀. 그래서 뭐. 그 카페에 있거나 아 시원한데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는 들고 다니면서 마시거나 뭐 요즘은 이제 마스크 때문에 굳이 들고 다니면서 마시진 않는데 네네네. 뭐 여름에는 이제 카페 안에 가서 먹거나 그래서 꼭 커피 먹는 시간을 줘야 돼요. 아 그래서 가서 먹을 수 있고 집에서도 혹시 이렇게 네 집에서도 이제 내려가지고 먹는데 직접 핸드드립 이렇게 핸드드립은 시간이 많아서 그 기계? 머신 네 머신으로 그 압출로 내리는 걸로 이제 캡슐. 먹는데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캡슐 말고 이렇게 눌러서 해머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어디 원두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저 스타벅스 그냥 자주 가서 거기서 원두 사요. 그래 제일 맛있어요. 네 사 먹는 게 제일 싸. 네 별다방 로스트. 그, 좋습니다. 네네. 근데 하루에 5-6잔씩 카페인 섭취하시면 밤에 잘 오세요? 저는 잠이?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네 옛날에 운동할 때 그 네. 부스터제 같은 것도 먹고 하면 막 잠 못 잔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 아 진짜요? 와 네. 너무 부럽다. 저것도 축복입니다. 네. 저 그냥 머리 대면 자는 거 너무 축복. 맞아. 네. 그래서 커피도 뭐 대신 물을 자주 많이 마셔주긴 해요. 그만큼 화장실도 좀 자주 가서 불편하기도 한데 네.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못 그만 먹겠어요. 저는 부스터 때문에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거라서 네. 부스터 먹고 커피 먹고 다 마시죠. 아 그래서 안 먹는 거였어요? 부스터 때문에 네, 제 간이 안 좋아질까봐 눈이 노래질까봐 황달될까봐. 아 부스터 간 쪽에는 나쁘지 않아요.
네, 신장 쪽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여기 또 오래 하시면 계시니까. 여기 저 트레이너 자격증 너무 많으면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어요. 가는 아,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 없고. 네. 그 신장 쪽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아, 네. 뭐 그것만 진짜. 아니면 네네 궁금한 거 이제 추후에 물어보시기로 네. 하시고 네. 마지막쯤 한번 또 보시죠. 네 진행하냐? 아 짐이 이제 다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네네 어 맡겨주신 짐들은 잊지 말고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미 선배님들께서 많은 아 어? 어 잠시 정적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 여깄다, 안에 여깄다. 카드 지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꺼내서 창민 형 얘기 스토리를 이제 듣기 아,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저 뭐 이렇게 그 오늘 MC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나 오늘 이렇게까지 아니, 스페셜 MC로 불렀나요? 그렇다고 너도 되게 잘하진 않거든. 아니 저희가 보통으로 네. 여기 이쪽에 다 넣으시거나 네. 지퍼 안쪽에 넣으셔가지고 네.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없어가지고 아 됐구나 끝났구나 네. 하고 넘어가려는데 요 위에 지퍼 거기 숨어 있었네. 아. 네. 다른 주머니에 있었어 지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누구 거짐? 내 거짐.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이게. 아 근데 간단한 거예요. 별 어. 별거는 아니고 항상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카드 어? 카드 지갑. 네, 저거 카드 형... 지갑인데 휴대폰에 붙이는 카드 지갑. 붙이기 쉬워요. 어쩐지 많이 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약간 네. 붙듯. 아, 휴대폰에 붙이는 카드 지갑인데 네. 그게 스탠드도 되고 스트랩도 되고 다 돼요. 어떻게? 그래서 아 이렇게. 네, 그 가운데 떼면 돼요. 그럼 현금을 아, 안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니 이제 현금은 따로 그냥 돈만 들고 다니고 항상 예. 핸드폰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전자기계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전자기계, 시계 이런 거에 뭐 새거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 네. 휴대폰이 바뀌어도 그것만 떼가지고 그쪽 휴대폰에 붙이고. 아. 어 그럼 전자기계 좋아하신다고? 네. 저도 그 유튜버 분들 잇업 아 그죠? 얘기하면 되죠. 뭐 잇업 씨도 네, 있고 네, 언더케이지도 보고 있고. 네네 저 그 동희 형 것도 보고 있고 K사존 뭐 여러 분들도 보고 아, 그쪽 부품 뭐 이런 그쪽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쪽은 아니고 아, 시계도 신동댕동도 보고 있고 시계 네 시계도 시계 많이 하시길래. 좋아하는데 시계는 네. 수롱이랑 얼마 전에 네. 커플 워치가 돼버렸어요. 어 어떤 아 애플워치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에르메스 네. 에디션으로 아하. 했는데 수롱 씨는 45mm고 저는 41mm. 저는 이제 애플워치를 예전에 네. 한 3개월 끼다 보니까 이거를 그 충전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안 쓰게 됐는데 네. 한참 후에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이제 똑같은 애플워치인데 네. 에르메스 그 에디션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뭐가 다른 거죠? 봤더니 그 바탕화면이 그게 맞아요. 뭐 로고가 있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약간 네. 그 바탕화면이 다른데 바디는 사실 금액이 같고 줄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아, 스트랩 네 스트랩 가격 스트랩 가격 스트랩이 그 에르메스 그 가죽에 그죠 가죽에다가 각인이랑 돼 있는 아 그러면 저는 그거 안 쓰고 저는 따로 이렇게 오. 커스텀한 거 아, 사용하고 있어요. 크롬마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킹클로치라고 거기 홍대 쪽에 따로 이렇게 은세공하는 아, 곳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렇게 네. 네 맞춤으로 오.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애플워치 다시 한번 입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네. 편하게 처음 입문했는데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네. 아 이게 본론이 아니었군요. 네 이제 코너가 하나 끝난 겁니다. 네 아, 이제 네네네. 코너가 하나 끝났고요. 이미 선배님들께서 많은 축하를 받으셨겠지만 네.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네. 한번 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빵빠레 주세요. 2AM 선배님들 완전체 컴백 앨범 발라드 21 FW 발매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제 컴백 3주 차에 접어 들으셨는데 이게 7년 만에 이제 단체 앨범이라 뭔가 이게 단체 활동이었지 약간 이런 걸 실감할 때가 있나요? 완전체 보니까 혼자서 노래하다가 네네. 이제 아카펠라 같은 거 할 때 예. 너무 이제 재밌죠. 사실 준비할 때는 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뭐 음도 다 만들어야 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게 다 연습이 되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제 들려줄 때 그때 정말 재밌어요. 이 화성이 사실 저희도 이게 기계가 아닌지라 어느 정도 예. 이제 피치가 뭐 살짝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딱 맞아서 뭔가 이렇게 빡 하나로 들릴 때 그때 느낌이 너무 좋죠. 야 이게 확실히 투엠 선배님 다른 게 원래 다른 솔로 하시다가 막 그룹 하시다가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거의 뭐 대기실에서 뭐 부쩍부쩍하다가 뭐 이게 좀 뭐 실감이 난다. 뭐 혼자 있다가 부쩍부쩍하고 이게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는데 음악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좀 피해 본 겁니다. 아, 네. 처음입니다. 처음. 시너지라는 게 있죠. 1더하기 네. 어쨌든 1이 4개 모였는데 4가 아니고 뭐 6이 되거나 10이 되는 그럼요. 네, 무대에서 기요미가 생겨서 갑자기 그런 것들 기요미 그런 매력이 있어서 네. 사실 같이 있으면 약간 든든한 무대 위에서는 아, 팀이니까 네. 예. 네. 활동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쭤봤는데 우리 창민 선배님께서 진훈이가 음악적으로 정말 많은 발전을 하였다 네. 이번 수록곡 Always Me의 모든 악기 연주를 다 하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진훈 씨가 진짜 대단한 게 이번에 앨범에 들어가 있는 Always 네네. Me라는 곡에 이제 연주도 하고 사실 네네. 뭐 곡을 만들 때부터 편곡까지 다 참여를 해서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 같이 할 때는 진훈이가 약간 매니아적인 색깔이 되게 강했어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중적인 색깔까지도 이제 들어간 네, 양념이 들어간.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깔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설명을 한번. 이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예.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좀 아련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청량하게 담아낸 곡이에요. 뭔가 날씨 좋은 날 지나 어디 뭐 골목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네. 그냥 그 햇살에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는. 뭐 돌아가. 그렇죠. 뭐 돌아갈 수 없고 네네. 돌아가고 싶지 않고 뭐 어떤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아하. 이렇게 그냥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마냥 네. 슬프지만은 않은 네네. 그런 곡이에요. 아련하게 네. 이렇게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보내는 그런 감정. 네네네. 모든 악기 연주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악기 연주를 원래 다 했었죠. 늘 해왔는데 네. 이게 녹음이라는 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 다르죠. 완전 왜냐하면 프로. 내가 세션이 돼서 녹음을 맞아요. 해야 되고 그치.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곡 자체가 제가 쓰고 편곡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톤을 원한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악기를 그럼 내가 녹음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제가 녹음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만큼 믹스 작업도 굉장히 순조롭고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내 감성을 내가 연주하고 내가 그려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악기들을 주로 지금 들리는 건 드럼이랑 네 드럼 기타 베이스 다 제가 녹음하고 그리고 코러스도 직접 다 같이 짜면서 같이 녹음하고 코러스까지요? 네네네. 진짜 야.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다. 그러니까요. 이 원래 다 나눠서 하는 것들인데 아니면 그냥 네. 간단하게 이제 찍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근데 야, 이거를 이게 찍어서 하기에는 톤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네네. 좀 밴드 리얼 사운드가 네, 리얼 사운드 많이 필요한 네. 음악은 또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고급 인력이에요. 혹시 처음 이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실은 제가 이번에 좀 곡을 수집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 네. 노래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다 좋네. 아 잘 좋네. 이거다. 그리고 아 발라드 사이에서 이걸 딱 써가지고 네. 영리했어. 아, 영리했다. 아, 똑똑했다. 약간 네, 딱 그 비집고 들어간 팀이 아이고. 있다. 네, 네. 아,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아직 신기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영상 통화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팬 뭐라죠? 그 영통 팬사. 영통 팬사를 할 텐데. 조건 선배님이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많이 속상해하셨다고? 아 저희가 네. 신기하면서도 처음 해봤어요. 아 영통 네, 네. 영상 전화로 팬사인을 네. 네, 하는 저희 때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했을 때는 네. 그 경험해 보셨겠지만 직접 네. 대면으로 우리 팬사인을 그쵸,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해외 활동 가면은 뭐 일본에서도 뭐 팬분들이 막 하이터치를 한다든지 네, 맞아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이제 팬 사인회를 한다길래 처음에는 팬 사인회를 하는구나 네네네네. 이 시국에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딱 하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팬분이랑 영상 전화를 딱 하는데.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기도 하고 저 같아도 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왜냐면 이제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그렇고 서로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이제서야 서로 이제 교류를 하니까 이게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우시는 것도 우시는 건데 7년 만에 영상 통화 팬 사인회를 하는데 여기서 울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참고 저 시간도 지나가니까 막, 네, 막 어떻게든 참으면서 막 준비하는 아, 말들을 하시는데 와 네. 그때 정말 네.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울컥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진짜 상봉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같은 이게 사실 느낌. 7년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 길죠. 그쵸. 말도 안 되죠. 저희 몬스타엑스가 데뷔하고 지금까지 그 시간이죠. 그쵸. 네. 와 다시 딱 팬으로서 딱 가서 만났을 때 그 오래오래 잘하셔요. 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그 영동 팬사를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제 상황이 네. 된 다음에 앨범을 내고 다른 이제 가수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이게 팬사라고? 그래 이걸 과연 제 의미는 이걸 팬분들이 과연 응모를 해주실까?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봤더니 또 그거 말에 뭐 약간 그쵸? 뭐 매력도 그쵸. 있긴 한데 네. 친구랑 통화하는 느낌이 이게 네, 있다 네. 보니까 좀 더 애틋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오히려 네. 직접 못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 팬들이 좀 더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한두 살씩 먹어가는 네네네. 매년 연말에 보고 해외에서 네. 보고 이랬었던 팬들이 또 저희도 딱 보면 이제 이름을 아는 팬들도 있고 예. 네, 그런 게 이제 더 친근해지면서 지금쯤 되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거. 네. 실제로 결혼하신 팬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스택스도 느낄 텐데 네. 저희는 저희 뭐죠 초중고등학생이었던 예. 친구들이 네네. 지금은 뭐 직장인 그리고 아기를 낳고 결혼을 네. 하고 많이요. 그래서 막 그런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뭐 오빠들을 어릴 때 좋아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용돈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콘서트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일상과 삶에 치여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인데 오빠들 보면서 다시 행복을 느낀다. 근데 이런 게 너무 큰 행복일 거 아니에요. 맞죠. 팬분들한테는. 그래서 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저 약간 이게 왜냐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팬사 때 저희도 어떤 팬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기현아 나 결혼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팬분들이 너무 그 드립을 많이 치셔가지고 또 결혼 드립 혹시 아, 장난인가 네. 뭐 이런 누구랑 이래가 누구랑 이러면 이제 팬분들이 막 가끔 거울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노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건 줄 알고 당연히 또 나랑? 그랬더니 아니 남편들 사람이야. 진짜 남편들 사람.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어. 너무 당황스러운 분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너 말고.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남편들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볼 빨개져가지고. 재밌다. 진짜 결혼하실 분이랑. 그것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영상 이거 하는데. 팬이 친 그런 드립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민망해. 정색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드립도 한 번에 하면 딱 알아들어야 티키타카가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 앨범이 또 더블 타이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잘 가라니 저도 이제 음방을 챙겨봤는데 발라드는 곡 해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발라드다 보니까 그쵸. 선배님들 약간 감정선을 뭐 잡는 그런 뭔가 본인만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상황을 설명 가사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어떤 다를 텐데 저는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 그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라는 가사를 팬들이랑 좀 많이 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아 우리가 7년 동안 같이 붙어 있었고 7년 동안 가까이 있어서 우리 팬들의 더 소중함을 더 몰랐었나 더 느껴야 되나 이런 접근 방식으로 저는 가사를 이해를 하고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가까이 있었는데 잠깐 소름 돋았어요. 그 상황을 약간 이해를 해봤는데 제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신인 때는 이제 데뷔해서 저희가 다 이별 노래잖아요. 거지 그렇죠. 뭐 구남친 네. 그리고 이제 슬픈 발라드 네. 뭐 이런 것들을 주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점점 진짜 음악에 대한 성숙함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었고 이 가사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연습생 때 힘들었던 거 뭐 다른 거 힘든 거 뭐 영화 보고 슬펐던 거 느꼈던 거를 대입시키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명 다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래도 성숙함이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아. 굳이 뭔가 상상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뭔가 내 안의 것을 꺼내서 그쵸.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네 무대 아무래도 노래를 부를 때는 부를 때는 네. 노래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사실 무대에서 이 가사나 이 감정에 100% 120% 집중을 해버리면 노래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이 그런 거죠. 이런 이끌어지는. 기분인데 같이 한번 느껴봐요 정도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라이브는 좀 깔끔하게 잘 부르려고 음정 박자를 잘 지켜가며 디테일 신경 쓰면서 네. 오늘 진짜 영광스럽게도 더블 야. 타이틀 그 두 곡 중에서 한 곡을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해주실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은 그 방시혁 프로듀서님의 맞아요.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라는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편하실 때 네, 준비되시면 네. 제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 되나요? 네네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그때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소중한 건지도 몰라서 그때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트집만 잡고 싶었나 봐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도 좋은 사람 나만 생각해준 사람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을 나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울어도 울어도 늦었어 후회도 원망도 늦었어 이제 있을 때 잘할 걸 그랬어 내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도 좋은 사람 나만 생각해준 사람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을 나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2AM이구나. 바로 보여주셨네요. CD를 그냥 틀었는데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잘 시간이 돼가지고 목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아까 그 좋은데요? 아, 앞에 감정선 얘기를 하고 들으니까 네 분이 표현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이 엄청 네, 세게 그, 느껴지죠. 뭔가 넷이 좀 다른면서도 하나로 묶이는. 목소리에서 주는 그 느낌도 너무 다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와, 채팅창이 진짜 빠르게 제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시본스 창법이라고 약간 그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시몬스 창법이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니까. 아니 원래 앉아서 부르려고 한 거는 아닌데 여기 오면은 앉아서 부르죠. 이건 앉아서 부르게 아니 잘 봐요. 근데. 아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마이크 쓰고 싶어요. 이 마이크 쓰고 싶어요. 이 마이크 쓰고 싶거든요. 좀 이게 더 좋은 마이크 쓰고 싶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앉아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고음도 잘 이러고 부르시니까 너무 시몬스가 느껴져서 대단합니다. 이거 재밌다. 시몬스 창포. 네. 오늘 별명 하나 생겨서 가네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살짝 지금. 저희의 시그니처 코너가 하나 더 있어요. 시그니처가 많네요. 네, 키워드. 저기 화면에 키워드가 뜨는데 오늘의 키워드 주제는 우리들의 행복했던 그리고 행복할 모든 순간의 2AM 노래들입니다. 선배님들이 직접 선곡해주신 곡들로 이제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또 숨겨진 히든 키워드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손가락을 탁 튕기면 이제 화면에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네.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딱 뜨는데 귀엽다. 물음표도 있고 하트도 있고 뭐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거를 고르시면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면 물음표는 됩니다. 물음표는 또 뭐가? 물음표 저 물음표 한번 해볼까요? 하트 물음표 아니면 거기 음표 아니다. 다음표 물음표 저 다음표야. 저기 여섯 개 다음표. 음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옆에 가이드? 물음표 가이드 가보죠. 가이드. 네. 가이드 가보겠습니다. 가이드 가보겠습니다. 뭐야? 잘못했어. 가이드가 이게 가이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곡은 이라는 질문에 조건 선배님이 골라주신 게 2010년에 나온 앨범 잘못했어요. 수록곡 잘못했어요입니다. 와, 이거 진짜 화력적이었어요. 2010년이면 제가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저는 14살? 15살이에요. 제가 25살이었으니까. 15살? 그럼 제가 18살. 아, 진짜? 오, 대박. 18살. 제가 그 2010년에 25살이었거든요. 아,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잘못했어의 가이드가 방시혁 PD님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빅히트에서 이제 음반을 낼 때 거진다 시혁이형 목소리의 가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들어본. 네, 제 솔로 앨범도 전곡이 다 시혁이형 목소리였고. 그래서 근데 시혁이형 목소리에 항상 오토튠을 걸어놔요. 그래서 잘못했어가 갑자기 듣다가 가이드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혁이형 목소리 알죠? 그쵸, 그 오토튠 결혼 그 코 비음 그 소리. 선을 제압하는 그런. 이 잘못했어라는 노래 총 컨셉도 시혁이형께서 다 컨셉을 잡아주셨던 거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끔 현이형이 있었어요. 현이형 목소리가 가끔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잘못했어 라는 곡의 가이드 중에 안무 가이드도 굉장히 멋있고 엄청 훌륭했었거든요. 그럼요. 그 2PM의 안무를 담당하셨던 남용신 박남용 남용이 형이 짜셨는데 진짜 멋있는 시안이었어요. 모든 단장님들과 함께 안무를 짜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잘못했죠. 어떤 근데 진짜 이게 좀 그 킹받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킹받아. 킹받아 정말 진지하게 했거든요. 진심이야. 그 팩트 진짜 2,000원 추가됐다. 진짜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댄서분들 그 저기 의상이 하루하고 그죠. 바로 날아갔죠. 네, 바뀐 네, 그곡 기장. 안무도 하루하고 바로 날아갔고. 네. 아 근데 억울하신 무조건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노래예요. 그쵸. 그때 이 춤의 그 컨셉도 감성 댄스였습니다.
이거 뮤직비디오도 거의 막 블록버스터 찍었어요. 3일 찍었어요. 3박 4일 찍었나 저희. 인천에 무슨 예술고등학교였는데 외국어 학교 전체를 거의 다 빌려서 외국어 자꾸 오토바이 타는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는데 자꾸 헬멧만 벗었다가 썼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죠. 수롱아 우리 친구지. 아 다시 보면 안 돼. 이 곡의 네. 뮤직 드라마가 극장에서도 공개됐었다고. 어머 세상에. 아 그랬나? 진짜? 네. 미쳤나 봐. 여기 썼는데 압구정 CGV에서 정말 다 그랬었구나. 아 우리 별거 그 심지어 압구정에서요? 무대 인사 가지 네. 않았어? 무대 인사? 딱 한 번. 네. 딱 한 번. 아, 저희도 우와. 저희 몬스타엑스 좀 있으면 영화가 나오거든요. 오 진짜요? 예. 콘서트 실황? 아 콘서트랑 저희 다 저희 그동안 다큐 비하인드 비하인드랑 아, 이런 거 아, 팬분들 궁금하다. 좋으시겠다. 아 그런 건 재밌어요. 그 공연이랑 막 이렇게 싹다 넣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겠다. 예. 저희도 있고. 네네 저희도 예전에 2AM 콘서트로 영화관에서 한 적 있었고 그것도 있고 원데이로 PM이랑도 같이 네. 다큐멘터리 네. 한 적 원데이로 이렇게 압구정 CGV 나오면 저희가 볼게요. 어 아마 압구정 CGV에 나오나요? 용산으로 가셔야 돼요. 어? 용산 정도는 가실 수 있어요. 네. 이제 4DX라고 앞이랑 옆에까지 화면에 알죠, 있는 그 극장에서 나오는 3면 정도? 용산은 가드릴 수 있죠. 해외에서. 아, 꼭 보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잘못했어. 가이드 여긴 잘못했어. 네.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기도 볼까요? 뭐 있어? 지금 가이드생 콘서트 위로 하트 우리 팬들이 맨날 물어보는 건데 콘서트 언제 하트? 하냐고 콘서트 아, 볼까요? 콘서트 한번 볼까요? 자 콘서트를 연다면 오프닝 곡으로 하고 싶은 곡은? 이라는 질문에 골라주신 어, 나도 곡입니다. 저거 했는데. 이번 네네. 신곡 네,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네. 진우 선배님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모두 같은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오프닝 곡으로 꼽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오프닝을 할 때는 신곡을 주로 하기도 하는데 아, 그쵸.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수롱이 형의 아까 그 얘기가. 팬들을 생각하며 감정을 진짜로. 좀 잡았었다는 네. 그 얘기가 아.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좀 더 의미적으로 시작을 열 때 이 곡으로 뭔가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 장담하는데 만약에 이 곡 하시면 울고 시작할 거야. 제가 팬이 제가 무조건 다 울어요. 진짜. 일단 울면서 어, 콘서트 생각만 해도 지금 살짝 뭔가 울컥한 느낌이 있는데. 주세요. 정말 무조건 가겠습니다. 오 정말이죠? 놀러 오신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계속 돋네요. 네, 민혁이 형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네 문자가 또 이걸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잘 가라니 부르면 약간 이중 인격 아니야? 약간 처음에 약간 펑펑 울고 엔딩으로 아니 요즘에 어. 그 전화를 받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은 네. 본격 스토킹 그래 요즘에 그러면 안 돼 잡혀가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네 그러면 안 돼 또 여기 사연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IM 똑똑한 몸베베님 2AM 좋아하는 언니 따라서 갔던 콘서트 그때 애프터스쿨의 뱅에 입덕했던 사람입니다. 아, 왜냐면 그 무대에 입덕하실만 해요. 아, 그래. 왜냐면 저희가 정말 키 하나 낮추지 않은 음원에 제대로 의상 다 하고 그날 사용했던 폭죽이 무대 중에 제일 많았어요. 아니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언니랑 그래서 치맥하면 그때 그 콘서트 느낌 살려서 네. 술 먹고 북치는 안무부터 안 돼요. 진짜 이거 하신다고 하네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네. 미쳤다고 봐야죠. 혹시 무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혹시 진짜. 뭐 커버를 또 하신다면은 혹시 뭐 욕심나는 무대가 뭐. 뭘 해야 될까요? 선뜻해요. 에스파. 아 왜냐면 저희가 넥슨에는 그 해 가장 히트한 걸그룹분들의 아마 그러면. 넥스트 레벨이 되지 않을까. 넥스트 레벨? 아, 딱 인원도 맞아요. 어 그러네. 네, 그렇게 욕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네. 그러네. 아니야 나 좀 더 자극적으로 가고 싶어. 어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방향성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위로 하트 한번 가볼까요? 하트 한번 갈까요? 하트. 하트. 빨간색 하트인가요? 네. 하트. 아이 노래 좋죠. 네. 네. 팬분들 IM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던 무대는? 이라는 질문에 창민 선배님이 선곡을 해주신 곡이랍니다. 네. 2013년도 앨범 녹턴의 수록곡 볼수록 예뻐입니다. 자 질문 드릴 텐데 네. 2AM의 몇 안 되는 댄스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안무 기억나세요? 이건데? 이건데? 그게 뭐예요? 맞아요. 아,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네, 이게 이거 맞아요. 후렴 나오면 할게. 네. 할 수 있겠지. 자세히 볼수록 볼수록 예뻐. 시간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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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나머지는 왜 몰랐을까 뭐 이런 거야. 진짜요? 아, 맞아요. 지금 느낌은 뭔가 날이 갈수록 더 예뻐 누구만큼 지피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 할 때 했거든요. 아 혼자 하셨어요? 네. 그 멤버가 없으니까 뭐 불러가지고 그렇죠. 군대에서 불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네. 저희가 발라드 팀이다 보니까 네. 주류가 발라드예요. 네. 꼭 한 콘서트 한 3분의 2 지점에 네.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네. 되는 그 댄스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딱 그거 생각하고 네. 근데 볼수록 예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에도 어울리고 약간 미디엄 템포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분위기 환기할 때도 아, 이 곡으로 그렇죠. 되게 많이 맞아요.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무드 체인지로. 그래서 이게 뭐 가사도 말랑말랑하고 네. 귀엽고 해서 가사가 진짜 달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거 진짜 귀하네요. 다시 있을 우리 2AM 선배님 콘서트에 커버와 이 곡까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요. 양적인 거 하고 네. 이것도 하고 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싶네요. 진짜 그렇죠. 볼거리 많아요 저희 네. 콘서트. 네. 정말 재밌어요. 솔로 무대들도 네.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오시면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건이는 진짜 넌 홈쇼핑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방금 너무 재밌어요 하는데 갑자기 콘서트가 막 가고 싶어졌어. 건이가 말하는데 뭔가 막 제가 재밌다고 하면 진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계획이 네. 있으세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지금 남은 게 위로 보라색 물음표, 파란색 물음표 이렇게 있습니다. 물음표 궁금하잖아요. 물음표. 어떤 보라색 물음표? 자, 파란색 물음표. 보라색 물음표. 보라색 물음표. 자, 히든 키워드고요. 우리 호스트 창균이 꼽은 2AM의 곡입니다. 아, 제 본명입니다. 아, 네. 이거 뭐지? 2009년 앨범 Time for Confession의 수록곡 친구의 고백. 선곡 이거 선곡 이 노래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이거는 너무 아, 너무 유명. 이거 뭐 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알죠. 노래방에서 불러보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가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 노래 진짜 꽤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 기억을 약간 더듬어서 보면은 그 보컬학원 제가 정말 학생 때 보컬학원 다녔을 때 기억을 하면은 무조건 해요. 저희 분들 보고. 그리고 가끔 이제 보컬 뭐 앙상블 뭐 이런 거 이제 네네. 단체로 하는 그런 과제가 나오거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투현 선배님. 맞아요. 앙상블 하긴 앙상블 시간에 참 그럼 이거 불러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아 저는 다음 그 파란 물음표가 제 파란 물음표가 보는 거라서. 그러면은 아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낮아 가지고. 도전만 그럼 어떻게 같이 한번 이렇게 Baby, 지금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친구로 친구로 지내야 한 잔의 유로 목까지 차올랐던 그 고백을 참아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게. 너를 사랑해.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아니 그 와 밑에 이 허밍으로 깔리는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6AM이 됐는데 네, 갑자기. 와 어떤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아 그냥 가사가 그냥 시나리오가 써지는 그런 가사라서 친구로 지내야 된다는 이유로 목까지 차올랐던 그 감정 뭐 이렇게 되니까 괜히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사랑으로 보일 때가 있죠. 네. 그쵸. 네. 그럼 파란색 물음표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제 히든이겠네. 그래서 네. 파란색으로 갈까요? 네, 파란색 물음표 갈죠. 준비하세요. 형도 불러야겠다. 해야죠. 자, 히든 키워드 호스트 기현 제가 뽑은 2AM의 곡입니다. 이 노래. 2008년 데뷔 앨범 이 노래의 타이틀 이 노래인데요. 저는 그냥 이걸 뽑은 이유는 네. 절대 2AM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조금 더 특히 약간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보컬 악도 보컬하고 나오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 치면서 부를 수 있었던 곡이었어요. 오, 아 그렇죠. 진짜 이건, 의미 있는 곡이죠. 진짜 의미 있죠. 왜냐면 그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내가 진짜 약간 음악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곡이 이제. 와. 이 노래였습니다. 진짜 의미 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진짜. 확실히 네. 그 실용음악 학원에서 이 노래로 피아노 연습을 했다 그러는데 그쵸. 저랑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저는 양희연 선배님의 아침 이슬로. 아 그건 저희랑도 안 맞아요. 저도 학원 다니는데 허리가 씌워가지고. 누구십니까 그걸로? 네, 뭐 했었는데.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 아, 저기 후렴만 후렴하면 되죠. 저희가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저희는 진짜 이런 기회만 하겠습니다. 홀리진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와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이게 약간 아, 다들 노래 진짜 잘하네 어, 영상 적어 되겠다 야, 친구 되겠다 박제 되겠다 봅시다 저 창민 형 잡으러 자러 가세요 저는 몬스타 창민으로 그러면 네, 몬스터로 활동하고 야 이게 참 아니 몸은 몬스터가 맞아 그렇지 야, 참... 노래 너무 잘한다. 오, 제가 진짜 네. 아니 제가... 그, 진짜 발라드 그룹 했어도 진짜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게 네. 발 이게 좀 사담이긴 한데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그럼요. 목소리가 살짝 저도 그랬고 약간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발 이제 회사에서 계속 저한테 발라드만 시켰었어요. 아, 그치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 포맨 선배님들 뭐 아 뭐가 있었을까 뭐 모태 뭐 이런 거 모태 그런 거랑 뭐 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 색깔이 저한테 굳혀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또 욕심 있으니까 갑자기 네. 저는 이제 메인 보컬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네네. R&B는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거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묻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락을 저 커버곡 락을 엄청 좋아하기도 해서 네네네. 커버곡을 항상 주기적으로 약간 락으로 많이 여기도 락 좋아하니까 아 네. 좋아하세요? 뭐, 아니 네. 근데 이 2AM 노래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 생각 있으면 전화해 아유, 난 몬스타 창민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신난다 너무, 오, 너무 신난다. 아, 저는 선배님도 저는 참고로 전 랩을 합니다. 아~ 네, 래퍼, 근데 래퍼입니다. 랩할 것 같은 보컬이었어요. 네, 느낌이에요. 네. 보컬 톤도 딱 제가 진정. 평생 네. 가질 수 없는 목소리 가지고 있죠. 그렇죠. 평생 가질 수 없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약간 책 나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목소리 좋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네이버에 뭐 읽어주는 책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참 잘 읽을 것 같아요. 참 리딩북에 많이 들어갔어요. 참 또 중점은 또 저희가 진훈이 맡고 있는데 진훈이 또 저 내보내고 또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네. 몬스타 너 몬스타 키가 몬스타지 진훈이는 몬스타 말고 그냥 몬스타로 활동해 마지막 키워드 네. 한번 볼게요 위로 남았거든요 네. 재밌네요 네,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 이게 내가 선곡한 건데 네. 네. 나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2AM의 노래는? 이라는 질문에 우리 수롱 선배님이 선곡해 주신 네. 곡입니다 2013년 앨범 어느 봄날의 수록곡 위로입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너무 슬프고 위로라는 게 되게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뭐 행복할 때는 누구나 다 행복하지만 힘들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참 가지 않는 시간인데 맞죠.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되게 가사와 이 느낌이 되게 노래가 따뜻해가지고 네. 저는 많이 들었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와, 이 2AM의 그 이렇게 색깔을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하게 됐어. 아, 다시 생각해 보는 네, 다시 꺼내 보는 네, 그런 노래였어요. 저도 네. 우리 전체 앨범 중에 유일하게 듣고 울어봤던 노래. 네, 저도 울컥했었던 많이. 이 곡은 지금 들어도 막 울컥울컥해요. 네, 네.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또 감동이 크게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곡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제가 이 곡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테라스에서 듣는데 이 수록곡이니까 갑자기 약간 위로 분위기가 밖에 쌀쌀한데 딱 코트 입고 이렇게 오늘 2AM이야 그러니까. 음악 듣고 있는데 이게 약간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되게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 받더라고요. 발라드 유전자가 제대로 있네. 진짜. 있네. 우리 팀에 있네. 들어와도 되는데 형 꼭 지분은 줘야 돼. 그냥은 내가 그냥은 못 간다는 부르시면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평소에도 그 자기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 그거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 제 개인 이제 밴드곡이나 솔로곡 같은 경우는 내면은 잘 안 들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2AM 곡은 계속 찾게 돼요. 저는 잘 원래는 많이 안 들었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예전 앨범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맞아. 오랜만에 듣고 싶다 네. 이렇게 네. 할 때. 근데 그리고 또 제비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 곡들에서 내가 못 느꼈던 그 새로운 게 다시 들리고 그거를 불러내고 다시 네. 네. 그걸 또 다시 부르는 재미가 생기고 그때는 그때보다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경험도 많이 했고 맞아요.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음악을 하는 이유가 또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달라지는 그때 안 들렸던 거 그때 몰랐던 게 지금 다시 들리고 그걸 또 재해석해서 부르고 그게 반복되고 네. 이게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랑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못 봤던 거 찾아내고 맞아요. 다시 이런 느낌 맞아 좋다 야. 조금만 들어 한 10초만 더 들을까요? 에서 창문 형이 하면서 지르는데 그게 진짜 확 와요. 너무 슬픈 성대를 잠깐 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죠. 사자후를 날립니다. 이 노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네요. 이제 다음 곡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여기까지 저희 팀의 래퍼들도 래퍼잖아요. 근데 네. 항상 저는 이제 래퍼에 대한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었어가지고 뭔가 작업 다 잘 작업실에 있으니까 네, 작업실에서는 네. 막 약간 되게 딥한 힙합 이런 거 들을 줄 알았거든요. 발라드 들어요. 진짜요? 래퍼들, 네, 저희 래퍼들 특히 발라드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그렇게 발라드를 불러요. 정말. 그 래퍼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발라드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너비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저도 작업실에서 힙합 많이 듣는데. 살짝 그 좀 다른가 봐요. 네. 음악은 하나죠. 그렇죠. K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네. 문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네. 못 보낸 님인데요. 네. 오빠들 진짜 반가워요. 제가 오빠들 정말 좋아했어요. 우결도 진짜 좋아했고 엄청 많이 봤고 연애할 때는 잔소리 잔소리도 좋아했고 진짜 많이 불렀고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는 그냥 사랑했고요. 중학교 때 맨날 시험 망하고 밥만 잘 먹더라 들으면서 울면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 군대 보내면서 특히 제 인생곡 죽어도 못 보내를 틀어놓고 혼자 눈물 한 바가지 흘렸거든요. 2AM 진짜 컴백해서 완전 반갑고 기분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Love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사연 보면서 와 새록새록 생각났어요. 밥만 잘 먹더라 이런 우결 뭐 이런 거 우결 우결하실 때 그 네. 음악 방송 막 하시다가 뒤에서 이렇게 몰래 댄서로 들어오셨다가 그것도 몰래 이제 그것도 기억해요. 저 생방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 진짜 네. 대박. 저 그때 우리도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진짜 소름이다. 맞아. 잔소리도 현우도 너무 오랜만에 듣고 우리 사랑이 됐어요. 와 진짜 약간 어디 상황에 대입하기 참 좋은 노래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죽어도 못 보내는 진짜 저희 얼마 전에 그 민혁 씨가 그 여기 나우에서 하는 보고 싶쇼를 1년 한 몇 개월 했었죠? 1년 6개월인가?
1년 3개월인가 하고 네. 이제 마지막 곡을 트는데 죽어도 못 보네. 아니 이거 몬스터엑스 분들이 2AM을 좋아하세요. 2AM 음악을 많이 들으시네요. 팬분들이 못 보낸다고. 너무 고맙다. 네. 팬분들 못 보낸다고 죽어도 못 보내를 또 틀었었습니다. 네. 이젠 잘가라니로 바꿔주셔도 되겠네요. 못 보내실 때. 아, 정말.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저희 코빅에 나왔을 때 네. 사이코러스 그분들 그랬잖아요. 죽으면 보내줘야지.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안 보내주면 안 된다. 보내, 조금 약하게 잘가라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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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벌써 인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네, 지금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 원래 1시간 편성 프로그램인데 네. 아, 오늘 야근하셨네. 네, 조금 더 했어요. 아, 네. 어, 진짜요? 아, 재밌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체크아웃 할 때 드리는 또 선물이 있는데 기념품인가요? 저희가 한정판 키링인데 오, 와우 이거 오, 네, 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팔 수가 없어서 팔 수가 우와. 없어서 네, 팔 수 없는 네. 키링이라 저희 네. 지금 쫓아 나오는데 네네네. 우리 게스트 분들한테만 드리는 키링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이거 작가님들 최소 수량 찍으신 거구나. 네. 그럼 비싼데 안 주셔가지고 최소 수량 그러면 비싼데 고개를 숙이시는데 비싸대요. 비싸 최소 수량이면 네. 이제 이 키링을 받으셨으니까 심야이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입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인증 사진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요.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찍으면 되나요? 어떻게? 이따가 노래 들을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이돌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하신 기념으로 네. 저희가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여기 네. 안에 다양한 선물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힐 좀 어떻게 주시나요? 아, 여기 소품 같아요. 힐을. 네. 선배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아,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네. 하나씩인가요, 사람들? 하나씩 하나 뽑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넣고 다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진짜? 아니 근데 나빠. 그렇게 아, 그런 건 아니지. 한 더 좋은 거 있을 거예요. 네. 진우님 좋아할 만한 거였는데. 뭐지? 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뽑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 바꿀 거예요. 아직 안 열었어요. 그럼. 오케이. 나 그럼 이 전에 게 뭔지 이야기할게요. 이 전에 게 스타벅스 8잔이었어. 뭐야? 엄청 좋네. 아니 그러면 말이야. 네 명이 나눠가지고 이게 뭐 해가지고 이게 뭐 나올지 모르잖아. 되지. 이게 뭐 나올지 그거 모르잖아. 잘못 나오기만 해봐. 씨, 뭐 어떻게 할 거야? 바꿀래? 바꾸셔도 돼요. 아니 AM으로 올래? 자 깔게요. 짠. BHG 치킨 세트. 아 8잔. 아니 뭐 그럼 아까 그 8잔으로 저희 아 8잔으로 이거 편집 두 개 네. 생방송 오래 생방송 뭐 인생을 잘라 인생을 잘라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잘라내. 아, 일단 재방송 나갈 때 편집할게요. 네. 갑자기 내 인생을 잘라냈는데 이제 체크아웃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아, 재밌었다. 오늘 어떠셨는지 어떠셨나요? 네, 저요? 저쪽부터 뭐 눈치를 봐. 웃다가 웃다 장이었어요 지금. 아 저희 진짜 네. 오늘 너무 기대 이상으로 네. 즐겁고 너무 너무 재미있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진행을 네. 너무 매끄럽게 순조롭게 너무 재미있게 네,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도 뭔가 이렇게 처음이었잖아요. 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한테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행복. 하다? 좋은 추억으로 남은 이 시간이었다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팬분들한테도 한번 아 저희가 또 이렇게 7년 만에 컴백을 해서 정말 많은 그래도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려고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도 좀 무엇이든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요. 이제 배웅해 드리면서 노래는 이번 신곡 잘 가라니 들을게요. 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있단 너의 말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겨우 태연한 척 전화를 끊고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겼어. 저
저기 선이가 오는데 내 눈을 왜 피하는데 내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래 장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네가 곁에 없는 알잖아 잘 갈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그래서 더욱 미안하다면서 너를 다 잊고 나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라 했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돌아서 멀어지는데 나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잘 가라니 널 두고 잘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네가 곁에 없는 내가 어떨지 알잖아 잘 갈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너밖에 모르는 날 두고 돌아서 돌아서면서 잘 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네가 곁에 없는 내가 어떨지 알잖아 잘 갈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제발 이러지 마. Oh, 이러지 마.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네. 역대급으로 가장 오래 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오늘 네. 오늘 하루 잘 보내는 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IM데이잖아요. 네 내일은 저 혼자 하는 날입니다. 네 또 밤 10시 똑같은 시간에 오니까요 종 모양 꼭 누르셔가지고 알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고요. 오늘 네. 방송이 좋았다면 그대로 켜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요. 뮤직의 바이브에서는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진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행복한 날이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가슴도 아타고 네. 되게 여러가지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럼, 친해져서 형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네.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바이바이. 처음이네요.